속에 있는 시합이니까요. 매번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요. 일단 시합 자체가 파란 대회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자체가 좀 되게 산뜻한 것 같아요. 물론 날씨는 좀 춥지만 기분 좋게 또 이번 시합도 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.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승을 했던 시합이니까 또 자신감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좋은 기억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합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지만 또 정말 터닝포인트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다시 시작한다 생각으로 그렇게 또 이번 시합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ADT 분들께서 너무 이런 역대 챔피언들에게 대우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정말 많고요. 또 그런 부분 일일이 챙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승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시 한번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되게 되니까 시합에 임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좋은 기억이 되는 것 같고 물론 2년이 지난 지금 시합에 임하지만 좋게 좋게 또 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ADT 시합은 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. 한번 그렇게 대상을 받고 나니까 그 이상을 해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하면 더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욕심이 많이 들고 더 자책감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겠죠. 크게 욕심은 내지 않으려고 해요. 항상 욕심이 하를 부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하고 단지 좋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렇게 좋았던 생각만 하면서 시합에 임하고 싶어요.